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Fresh Fire, Crayon.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표현 기법 코너, 글 교정 코너, 그리고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유머 코너입니다. 오늘은 어느 거리로 가보겠습니다. 어느 거리에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태권 도장을 운영하고 있던 9단짜리 관장이 말이죠. 그 싸움을 말리려 급하게 달려갔어요. 얼마 후에 미간에 상처를 입고 그 관장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물어봤죠. 아니 관장님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관장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가봤더니 그 슈퍼마켓 집 꼬마랑 미용실 집 꼬마랑 싸우고 있는 거야. 뜯어 말리다가 이렇게 됐지 뭐. 역시 아마추어는 다루기가 어렵더라니까 이러더래요.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감동 에피소드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초상화 그림 한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말이죠. 평화로운 시대에 또 먹을 것도 많고 뭐 가고 싶은 것도 다 가보고 행복한 그러한 그 나라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왕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 아주 부드러운 실크 쿠션에 기대 앉아서 또 풍성한 먹을 것을 앞에 놓고도 그냥 기쁘지도 않고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왕은 항상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참,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도대체 행복의 지름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이런 왕의 증세를 살펴보던 주치의가 이렇게 말했어요. 폐하, 행복한 사람의 서치를 그 머리맡에 놓아두십시오. 그러면 곧 건강을 되찾고 행복을 찾게 될 겁니다. 그 말이 그 왕이 말이죠. 그럴듯하다.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시켰어요. 그래, 온 나라를 뒤져가지고 행복한 사람을 찾아보도록 하라. 그런데 신하들이 아무리 다녀도 행복하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무릎이 아프다, 목에서 가르렁거리는 소리가 난다, 먹을 것이 없다, 감자밖에 먹을 것이 없다, 축제 때 입을 비단 드레스가 없다, 엄마 잔소리가 심하다. 하여튼 뭐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저마다 그 걱정, 불만, 그냥 그 행복하지 않은 소리만 한 거예요. 그러다가 말이죠. 어느 그 산비탈에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양떼를 몰고 들판으로 가는 양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물었죠. 당신은 행복합니까? 네, 저는 행복합니다. 세상에 저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그렇다면 서치를 좀 주시겠습니까? 왕이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양치기가 그렇지만 저는 서치가 없어요. 서치를 입고 다니질 않아요. 서치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아, 이 말을 결국 그 신하들이 말이죠. 왕한테 가서 보고를 했어요. 이때 왕 머리에 말이죠. 무엇이 싹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한 사람에게 서치가 없단 말이냐? 네. 나라 전체를 뒤져봐도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었는데요. 서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면서 알았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뭐 그 보석들, 그 비단 쿠션, 그 먹을 것들 이런 것들을 말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왕의 얼굴에 웃음이 쓱 찾아온 거예요. 왕은 곧 예전처럼 말이죠. 건강해지고 활기찬 모습,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감동 에피소드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맞춤법 되어쓰기 코너입니다. 다음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추상화한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우리 4237님이 감기 기운이 있어요. 네. 생강차를 진하게 타서 따뜻하게 예, 드시고, 아니면 계피차를 좀 진하게 타서 뜨겁게 예, 조금씩 드세요. 예, 많이 도움이 돼요. 추상화가 귀엽다고. 추상화가 귀엽다고. 네. 자, 맞춤법 띄어쓰기 1번부터 5번은 순우리말이고요. 가나다라마에 뜻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이인화님이 별풍선 10개 예, 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풀빵구리님도 별풍선 10개, 우리 레빈유고님이 별풍선 50개 이렇게 쏴주셨네요. 감사해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에, 오늘이 2015년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마지막 날이에요. 아, 우리 김부배님이 교회에서 윷놀이에서 1등 났어요? 우와. 교회에서 1등 나면 상금도 많이 주는데. 상금 많이 주는데. 상금. 이, 교회에서 상금 많이 주지 않아요? 예. 예. 야, 우리 김부배 시인님이 2015년 마무리를 아주 멋지게 했네요. 예, 교회에서 윷놀이에서 1등 났대요.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뭐 김부배 시인의 해였네요. 이인환 시인의 해이기도 하고 또 4237님의 해이기도 했죠. 4237님이 무려 86편째를 썼으니까 대단하죠. 김부배 시인이 가을 들어서 55편째를 썼고 예. 레빈 유고님은 몇 편 썼더라? 레빈 유고님이 한 편 썼나? 레빈 유고님이 두 편 썼구나. 레빈 유고님이 두 편 썼어. 두 편. 그치? 예? 아, 우리 풀빵구리님이 37편 썼지. 풀빵구리님이 37편. 야, 대단한 한 해였어요. 그죠? 자, 하여튼 마무리를. 레빈 유고님이 2편 썼다니고. 2편 썼다고. 흐흐. 히읗 히읗 또 2편만. 흐흐. 2편. 예. 예. 아, 김부배님은, 오늘 예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아, 예배가 아직 안 끝났군요. 예. 자, 그러면 맞춤법 띄어쓰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네. 자, 맛국물이 뭘까요? 맛국물. 따다다다닥 답을 써 주셔야 돼요. 따다다다닥 이렇게. 맛국물. 맛국물은 뭐 주부들은 다 알지 뭐. 맛국물. 예. 맛국물. 아, 이인화님 해주셨고, 이인화님, 아, 풀빵구리님, 레빈유고님, 4237님, 해주면 되네요. 김부배님은 교회 예배를 다녀와야 된대요. 예. 맛국물. 자, 맛국물은, 네, 뭐, 주부면 다르겠죠. 멸치라든가, 다시마라든가, 또는, 아, 다시다. 다시다나 조개 이런 것을 우려내면 그 묘한 맛이 나죠. 그 국물을 맛국물이라 한다. 예. 화학 조미료를 쓰지 않고 내는 그런 맛국물이 최고죠. 예. 그 다음에 밀돌은 뭘까요? 밀돌은 뭐 다 아시죠? 밀돌. 밀돌. 답. 다다다다. 답. 밀돌. 밀돌 어려워요? 밀돌 어려워. 밀돌. 밀돌.
4237님 해줬고, 레빈유고님 해줬고, 이인화님, 풀빵구리님. 자, 밀돌은 그 양념을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부러뜨리는, 또는 곡식을 밀어서 부러뜨리는 그런 동글납작한 돌, 반들반들한 동글납작한 돌을 밀돌이라 한다. 예, 술은 우리말들이니까. 그 다음에 부디기, 부디기는 아시죠? 부디기, 예, 부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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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부디기. 참 그 명칭 잘 해놨어요, 그쵸? 명칭을 잘 해놨어. 부디기, 부디기, 부디기. 인화님 해줬고, 부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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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디기는 이제 국수를 건질 때 뜨겁잖아요. 예. 근데 국수를 이제 찬물에 또 풀어. 그러니까 삶은 국수를 건질 때도 필요하지만 또 국수를 찬물에 풀어놓고 또 건질 때또 필요하죠. 그때 쓰는 망, 긴 자루가 달린 망, 그거를 부디기라 한다. 어쩌면 이렇게 순 우리말을 잘 붙여놨는가 모르겠어요. 누가 이렇게 순 우리말을 처음에 창조했을까요? 예. 그 다음에 석자는 아시죠? 석자. 예, 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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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따다다다닥. 답. 예. 다다다다닥, 플라벨님 들어오셨네요. 예. 우리말인데 어렵다고. 풀빵구리님. 우리말인데 어렵대요. 석자, 석자, 석자. 석자는 아시잖아요. 석자. 예, 석자. 석자, 석자. 석자. 예. 우리 4237님. 이인화님 해줬고. 풀빵구리님, 플라벨님, 석자, 석자. 자, 석자는 누가 안 했어? 4237님 했나? 나 했어? 석자는, 레빈유고님 했고, 석자는 그 튀김, 예, 그, 이렇게 튀김할 때 기름에 이렇게 튀겨지는 음식물 있잖아요. 그거를 건져내는 그 기구가 그게 석자예요. 석자. 예. 석자. 아셨죠? 석자. 예. 석자. 국수 건지는 것은 부디기고, 튀겨진 음식물을 건져내는 거는 석자고. 예. 이제 마지막. 술적심은 뭐예요? 술적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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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죠? 플라벨님, 술적심이 뭐냐고, 술적심. 술적심. 플라벨이 제일 잘하는 술적심. 술적심, 탑. 하나밖에 안 남았네, 이제. 따다다다다닥, 따다다다다닥. 다다 아정님 오셨네. 아정님 빨리 술적심, 술적심, 술적심을 가나다라 마에서 골라주세요. 술적심, 가나다라 마 술적심, 술적심. 예, 되게 되게 12월 31일 날 그해 마지막 해는 주로 영화 보러 가는데. 사람들이 다 영화 보러 가는데, 응? 어이아이아, 어이아이아, 플라벨님, 풀빵구리님, 이인화님, 네빈유고님, 사이삼촌님, 아정님, 어찌하여 영화를 보지 않고, 어찌하여 영화를 보지 아니하고, 이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에 오셨나이까? 예. 술적심은 국이나 찌개 같은 국물이 있는 음식,
그거를 술적심이라 한다. 야, 이 단어 진짜 잘 만들어놨네요. 그쵸? 풀빵그레님은 영화를 집에서 봤어요? 예. 술적심. 술적심은 국찌개와 같이 국물이 있는 음식을 술적심이라 한다. 그러니까 국이 있고 조금 찌개하고는 국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국하고 찌개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국하고 찌개를 합쳐서 술적심이라 한다. 야, 이거 대단하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명칭 붙여놓은 거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적심에는 뭐뭐 있어? 국도 있고 찌개도 있고. 그러니까 국이라든가 찌개 같은 국물이 있는 음식을 총 틀어서 술적심이라 한다. 예,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쁘죠?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갑니다. 한번 지나면 이제 67년간 안 하니까 이제 한번 지나면 이제 영영 안 해. 영영 안 해. 67년 후에 할 거야. 자, 막국물. 자, 막국물은 뭘까요? 멸치나 다시다, 조개 따위를 우려내서 맛을 낸 국물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조미료로 써야지. 인공 화학 조미료를 쓰면 건강도 안 좋고. 이 막국물로 맛을 내야 돼요. 예, 밀돌. 밀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념이나 곡식을 이렇게 밀어서 부러뜨릴 때 그때 쓰는 둥글납작 반들반들한 돌, 이거를 밀돌이란다. 예, 부디기. 부디기라고 하는 것은 국수를 건절 때 쓰는 그런 망, 자루가 달린 망을 부디기란다. 석자. 석자는 튀김할 때 튀겨진 음식물을 건져내는 기구를 바로 석자란다. 네, 술적심. 술적심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국이라든가 찌개. 이렇게 국물이 있는 음식을 술적심이라 한다. 예, 정리가 됐죠? 예, 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코너는 표현 기법 코너입니다. 표현 기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이어서 표현 기법 코너입니다. 네. 자, 풀빵구리님은 이사를 해가지고 아직 짐이 정리가 안 됐대요. 예. 그럴 때는 낭만 대통령을 부르시면, 예, 정리에, 일가견이 있는, 예, 낭만 대통령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정리를 잘 해드립니다. 예. 뭐, 일당은 뭐, 한 5만 원만 주면 됩니다. 예, 일당은. 보통은 8만 원 주라는데, 예, 저는 5만 원에 해드립니다. 예. 언제든지, 짐 정리가 필요하면, 네.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 8만 원에 해드리는데, 낭만 대통령 문학 토크의 식구들은 5만 원에 해드립니다. 5만. 네, 3만 원을 깎아드립니다. 네. 자, 신춘문예 당선작, 전북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북어, 북어를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시인의 작품입니다. 자. 아, 진짜라니까. 진짜, 짐 정리의 대가예요, 제가. 예. 박덕은 문학관에 짐 정리해놓은 거 보세요. 잘했잖아요. 예. 부르시면 제가 가서 해드립니다. 따올 필요 없습니다. 꼭 받을, 5만 원만 받습니다. 예.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예. 따뜻한 커피 한잔 정도, 주시면 됩니다. 예,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예. 자,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북어를 같이 해보도록 하죠. 자, 북어를 또 어떻게 지금 요즘에 여러분에게 먹거리에 관련된 시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예, 요즘에 먹거리에 관련된 시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김밥 문학상도 있고, 막 먹거리를 많이 다루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플라벨 님이 깔끔하게 정리하시겠죠. 인정을 하시네요. 예, 인정을 하셔요. 예, 플라벨 님이 인정을 하면 그거는 정의가 됩니다. 예, 진실이 되고. 예, 그렇죠? 자, 갑니다. 북어를 또 어떻게 다뤘을까요? 살점이 뭉텅 빠진 들쑥날쑥한 몸 하나 허공에 걸려 있다. 퀭한 눈알을 바람이 핥고 지나가자 파르르 눈가에 잔주름이 흔들린다. 헤쳐가야 할 길을 또렷이 바라볼수록 굳은 살처럼 딱딱한 몸은 야이어 간다. 그의 누군가 억센 손으로 그의 내장을 파내고 그 속에 단단한 뼈대를 세웠다. 그의 몸 바깥에서 느닷없이 아카치아 꽃이 펑펑 치고 군화 자국이 지나간 자리마다 비늘같이 꽃잎이 소복하게 사였다. 바람 불어 허공이 저 혼자 우는 밤, 그는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뻣뻣해졌다. 25회 맷집 하나로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북어가 있다. 상한 지느러미 고추 세워 풍향계처럼 헤엄치려 하는데 아무도 그에게 길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우리 큰 오빠,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입술을 달싹이는데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자, 이 북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신춘문예 도전작을 냈는데 당선작이 된 거예요. 놀랍죠? 자, 북어와 오빠를 연결시켰죠? 지금. 네, 북어와 오빠를 연결시켰어요. 그렇죠?
그 북어를 다루면서 실제로는 이 시저과자의 큰오빠의 모습을 그려낸 거죠. 예. 아마 큰오빠가 뭔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정의로운 그러한 시대를 위해서 뛰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면 군화자국이 지나간 자리마다 이런 걸 보면 뭔가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의 젊은이가 큰오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큰오빠는 지금 25살 먹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어딘가 떠나야 한다 하는 걸 보면 지금 집에서 지내기에는 뭔가 쫓기는 것 같아요. 그죠? 아마 군부 독재에 쫓기는 한 젊은 어떤 투사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이 시저과자의 큰 오빠는 군부 독재를 저항하는 하나의 민주 인사 같은데, 예, 청년, 민주 청년. 예, 인것 같고, 그 다음에 북어는, 이제, 허공에 걸려있는 북어, 살점이 뭉텅뭉텅 빠진 북어인 걸 보면, 굉장히 어떤 시련과, 고난과 역경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군부 독재 시절에, 그런 진리에 저항하는, 진리에 저항하는 세력에 맞붙는 하나의 민주 청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자, 우선 북어를 이렇게 그렸어요. 살점이 뭉텅 빠진 들쑥날쑥한 몸 하나밖에 없는, 이런 북어가 허공에 걸려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 큰오빠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겠죠. 예, 큰오빠도 그런 역경과 시련 속에서 이제는 뭐, 만신창이가 된 어떤 그런 몸뚱이 하나만 있는 그런 이제 청년이 되겠죠. 아마 직장도 잃고 또뭐 직장을 안 들어갔다면 직장도 없고 투쟁을 일삼는 그런 이제 청년이 돼버린 거죠. 백수 아닌 백수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죠. 쾌한 누나를 바람이 핥고 지나가자 파르르 눈가에 잔주름이 흔들린다고. 예, 북어를 이야기하는 건지 큰오빠를 이야기하는지 이렇게 오버랩 시켜놨죠. 헤쳐가야 할 길을 또렷이 바라볼수록 굳은 살처럼 딱딱한 몸은 야여간다고. 그쵸? 북어 얘기가 진행되고 있으면서도 오빠 얘기죠. 오빠 얘기. 아마 헤쳐가야 할 길을 또렷이 바라보고 있죠. 그럴수록 굳은 살처럼 딱딱한 몸은 야여간다고. 왜? 아마 군부 독재에서 이 오빠를 지금 괴롭힌 모양이죠. 그죠? 그의 누군가 억센 손으로 그의 내장을 파내고 그 속에 단단한 뼈대를 세웠다고. 지금 북어가 이제 잡혀가지고 명태가 잡혀가지고 속을 파내고 그리고 이제 말리잖아요. 그런 북어 얘기이기도 하지만 오빠가 어쩌면 어떤 군부 독재의 억센 손에 의해서 예, 그 괴롭힘을 당하는 단단한 뼈대를 세웠다는 걸 보면 아마 이제 오기만 남은 거죠. 예, 진리를 위해서 그냥 목숨 바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 그런 오기, 그러한 열정, 이것만 이제 남게 된 거죠. 그의 몸 바깥에서 느닷없이 아카시아 꽃이 펑펑 지고, 예. 그몸 바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대 현실이겠죠. 군화자국이 지나간 자리, 시대 현실이죠. 아카시아 꽃이 졌다는 말은 이제 점점점 어떤 희망이 없어지고 군부 독재가 이어지고 군화자국이 지나간 자리마다 하는 걸 보면 이제 군부 독재가 설치는 그런 시대, 비늘같이 꽃잎이 소복하게 쌓였다고. 지는 꽃잎마저도 예, 그냥 질 수가 없어서 예, 한이 맺혀가지고 말이죠. 꽃잎도 비늘같이 이렇게 소복하게 쌓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바람 불어가지고 허공이 저 혼자 우는 밤이잖아요. 너무 억울하니까 허공도 어디 하소연할 때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래서 허공이 저 혼자 울고 있죠. 그나마 밤이죠. 캄캄한 밤. 밤이 상징하는 바는 진리가 묻힌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도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뻣뻣해졌다고. 도시를 빠져나갈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나마 도시 안에서 투쟁해야 되니까. 마지막 목숨 다하는 그 순간까지. 25회가 된 거예요. 큰 오빠 나이겠죠. 맷집 하나로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부고가 있다고. 맷집 하나로. 이제는 뭐 몸뚱이로 투쟁할 수밖에 없는 한 독재정권의 한 젊은이겠죠. 마치 맷집 하나로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사는 부고 같은 신세겠죠. 상한 지느러미 고추 세워서 지느러미 마저도 지느러미는 방향을 잡고 가는 지느러미잖아요. 근데 그게 상한 지느러미니까 그런 지느러미마저도 어때요? 그것이라도 고추 세워가지고 풍향계처럼 헤엄치려 해요. 방향을 잡고 나아가려고 하지만 아무도 그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시대현 씨는 너무도 불운에 암흑에 쌓여있는 거죠. 그 가운데 서 있는 부고 같은 존재 바로 시청자의 큰오빠. 떠나야 한다 떠나야 한다 입술을 달싹이는 있지만 그래서 큰오빠는 어디론가 떠나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청자는 오빠를 떠나버릴 수가 없죠. 싫죠. 그래서 들은 척도 안 하고 싶죠. 그래서 내 귀에는 셋째 과자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애써 말하고 있지만 큰 오빠는 결국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없는 진리의 터전이 없는 세상 사회의 구조적 모순 앞에서 괴로워하는 한 젊은이 이 젊은이를 바라보는 셋째 과자는 오빠를 떠나보는 게 싫어서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애써 말하고 있죠. 자, 이러한 어떤 시대현실의 아픔을 북어를 통해서 시적영상을 해낸 이 김영숙 시인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은 전북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 김영숙 시인의 북어를 검토해봤습니다. 네, 시대현실의 아픔을 어떻게 시로 형상화하는가 여러분들 느껴지죠? 이 큰오빠에게 우리가 많은 위로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어쩌면 이런 큰오빠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땅에 이런 큰오빠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큰오빠들이요. 네,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표현 기법 코너를 마쳤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추상화 한 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태현의 멜로디 흐릅니다.
우리 물안개님이 해운대를 가고 있는가 봐요. 참 행복한 부부, 남군이랑 같이 해운대를 가고 있대요. 물안개님, 별풍선 20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신랑이랑, 남군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세요. 네, 부럽습니다. 많이 많이 부럽습니다. Rest free, rest free, all free, rest free. 부러워요. Rest free, life's fine. 나도 해운대 가고 싶어. 누구는 해운대 가고, 누구는 말이야 방 구석에서 방송을 하고 있고. 잘 다녀오세요. 잘 다녀오세요. 네, 자. 우리 인화님의 시조네요. 시조. 날고 싶다 시조를 보내왔는데 같이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할까요? 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맞춤법 띄어쓰기 한번 보도록 할까요? 푸르름 날에 펴서 정든님 손길 잡고 꽃향기 산등성이 철 따라 춤을 추며 설렘의 숨결 가득히 불태운에 꿈꾸듯 한 마리 작은 새야 어쩌다 사랑 잃고 차디찬 하늘 날며 서른에 홀로 우나 그리움 추억 한 자락 가물거림 끝에서 산 너머 붉은 태양 새벽을 물들여도 보고픔 사무쳐서 날갯짓 퍼득이네. 날개짓이 날개에다가 시옷을 넣어서 날갯짓이 맞죠? 날갯짓 퍼득이네. 바람아 날개에다오 님 가슴에 붙어서 이렇게 했네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서 시상의 흐름, 이미지 구현, 낯설게 하기, 시적 영상화, 리듬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자, 김태현의 멜로디 흐름이다.
날고 싶다, 날고 싶다. 우리 인화님의 작품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화님 자리에 계시죠? 네, 계시면 채팅창에 흔적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계시네요. 네, 자, 날고 싶다 시조입니다. 아, 시조를 도전하고 지금 인화님이 이 작품이 44번째 교정작품입니다. 예, 대단하죠. 44번째. 1년을 가보죠. 자, 푸르름. 푸르름, 날에 펴서. 푸르름, 날에 펴서. 3, 4죠. 자, 정든님. 정든님, 손길 잡고. 3, 4. 3, 4, 3, 4가 됐고요. 꼬장기 산등성이 철 따라 춤을 추며. 자, 꼬장기가 명사인데, 산등성이 다시 명사, 철 명사, 예, 꼬장기 산등성이 철 따라 춤을 추며, 꼬장기. 꼬장기 산등성이, 그 흐름이 명사 명사니까 좀 부드럽지가 않죠? 요거를 그러면, 향그런 산등성이 하면 어때요? 향그런 산등성이, 예, 산등성이, 예, 철 따라 춤을 춘다 그랬는데, 향그런 산등성이, 예, 철 따라 춤을 추네. 이렇게. 향그런 산등성이, 예, 철 따라 춤을 추네. 이게 더 낫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설렘의 숨결 가득히 불태운의 꿈꾸듯 이랬는데 지금 필자는 설렘의 숨결 가득히 할 때 설렘의 3, 숨결 가득히 5 이렇게 리듬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쓴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설렘의 숨결 5 가득히 3 그러니까 5, 3조가 되는 거예요. 5, 3, 그 다음에 불태운의 꿈꾸도 그러면 4, 3, 그러면 5, 3, 4, 3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설렘의 숨결이 이게 한 리듬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설렘의 숨결을 뒤로, 5를, 그러니까, 설렘의 숨결을 뒤로 가야죠. 예. 뭐, 춤추니까, 뭐, 얼싸, 아, 설렘의 숨결 이런 식으로 얼싸 설렘의 숨결 그러면 3, 5 딱 똑 떨어지면서도 5가 설렘의 숨결이 한 리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불태우며 우리가 춤을 추네 했으니까 불태우며 이때 두둥실을 넣어주면 좋잖아요. 두둥실 그러면 아 봐봐요. 얼싸 예, 춤을 추니까 얼싸 설렘의 숨결 불태우며 두둥실 그러면 3, 5, 4, 3이 자연스럽죠. 예, 근데 여기는 설렘의 숨결 그러면 5 가득히 3 불태운의 4 꿈꾸듯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 차이를 아시겠어요? 예, 위에 꼬당기 산등성이 그러면 명사명사 철명사까지 가니까 아, 이때는 어색하니까 향그런 산등성이 철 따라 춤을 추네 이렇게 이렇게 좀 명사명사명사로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설렘의 숨결 5 가득히 3 이게 5, 3조가 되니까 설렘의 숨결을 5로 보내고 얼싸 설렘의 숨결 불태우며 두둥실 이렇게 그러면 3, 5, 4, 3이 리듬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연을 봐봐요. 2연을 보면은 자, 한 마리 작은 새야 새 어쩌다 사랑 잃고 아주 좋죠. 리듬 좋은 것 봐요. 한 마리 작은 새야 3, 4 똑 떨어지죠. 어쩌다 사랑 잃고 3, 4 딱 떨어지잖아요. 아, 이런 리듬이 좋아요. 이런 리듬이 좋아. 자, 차디찬 하늘 날며 이렇게 차디찬 하늘 날며 요것도 사실은 차디찬 하늘이 한 리듬이 돼버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차디찬 하늘 날며 그 다음에 서론에 홀로
홀로우나, 홀로우나, 이렇게. 요거 참 좋네. 서론의 홀로우나, 요거는 3, 4조 아주 좋죠. 리듬도 좋고, 흐름도 좋고. 차디찬 하늘 날며, 서론의 홀로우나, 예, 서론의 홀로우나 같은 이런 3, 4조는 기가 막히죠. 서론의, 설원, 서론의 홀로우나, 이렇게. 예, 3, 4조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장에 보면 그리움 초가자락, 요것도 마찬가지. 그리움 추억 한자락, 그러면 그리움 명사, 추억 명사, 한자락 명사, 가물거림 한 명사. 명사가 나란히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나란히 끝까지 끝돈 명사로 갔으니까 명사가 명사 이렇게 나열돼 버리면 리듬이나 그리고 의미 면에서 약간 좀 거스르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리운을 해놓고 자 추억 한 자락 이러면 되죠. 추억 한 자락 그러면 3, 5가 되죠. 그 다음에 가물 거림도 명사니까 명사형으로 됐잖아요. 이때는 가물 어린애 이러면 되잖아요. 예, 가물 어린애 그리운 추억 한 자락 가물 어린애 이렇게 여기도 1년이도 춤을 추네 여기도 어린애 이렇게 네 넣어가지고 마무리하는 방법 괜찮죠? 그 다음에 3년으로 가봐요. 3년으로 가보면 자 산 넘어 붉은 태양 그랬는데 그러면 너무 평이해 버리잖아요. 태양보다는 연민은 어떨까요? 연민. 태양보다는 연민. 산 넘어 붉은 연민. 새벽을 목적격 조사 쓰지 말고 가령 새벽을 하지 말고 목격격 조사나 주격 조사는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새벽 깃이라든가 새벽 깃 물들여도 이래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보고품 사무쳐서 날갯짓 퍼덕이네 그다음에 바람아 날개해다오 좋고 바람아 날개해다오 3, 5 똑 떨어지죠. 예, 이게 좋아요. 님 가슴에 붙어서 그랬는데 불어서 님 가슴에 불어서 님 가슴에 불어서 바람아 날개해다오 님 가슴에 불어서 불어서보다 붙어서 하면 어떨까? 붙어서. 님 가슴에 붙어가지고 날개다오. 바람아. 불어서 그러면 좀 그렇고. 님 가슴에 불어서 날개다오. 그래도 되고. 님 가슴에 붙어서는 어때? 바람아 날개다오. 님 가슴에 붙어가지고 날개다오. 그것도 괜찮고. 불어서보다는 붙어서가 더 낫지 않나? 자,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겠네요. 자, 날고 싶다. 자, 이인화님의 시조, 3년짜리 연시조입니다. 자, 리듬을 한번 봐요. 우리 레빈 유고님은 1년간 배운 다음에 쓴대요. 예. 1년. 아니, 그냥 써. 이제, 새해부터, 내일부터 그냥 써. 쓰고 따듬고 지적받고 그래야지 무슨 1년을 기다려. 이제 뭐 6개월 했으면 충분하지. 자 레빈 유고님 내일부터는 써요. 뭐든지 써갖고 와요. 예. 자 너무 완벽하면 못 써. 부족한 대로 써야지. 무조건 써야 는다고. 그 아정님이 아정 저 대선배가 이야기하면 들어야지. 아이 부모님 좀 핑계대지 말고 꼭 부모님 핑계대고 꼭 부모님은 부모님이고 글 쓰는 거는 쓰는 거고 꼭 부모님 핑계대 그러지 말고
아니, 부모님한테 이렇게, 부모님 밥상 차리면서도 쓰면 되잖아. 어? 핸드폰 켜놓고 말로 하면 돼, 말로. 그러면 다 녹음이 돼. 그걸 그렇게 하라고. 내 아는 후배는, 모든 글을 그냥 핸드폰에다 녹음하더라고. 녹음해. 그냥 생각나면 녹음해놨다가 나중에 100개 쓰더라고. 상 차리면서 그냥 녹음해. 녹음해. 응? 그래야 부모님이 잘한다 그러지. 아이고, 내 자식 참 잘하네 이러지. 응? 맨날 부모 핑계 대고 미루고 그러면 부모님한테 혼나. 알았지? 응? 알았지? 레빈 유고님, 알았죠? 쓰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중물을 내보내야 아주 신선한 샘물이 올라오는 거 아시잖아요. 예? 마중물을 내보내지 않으면 언젠가 마중물 내보내야 된다니까. 마중물을 내보내버리세요. 그래야 맑은 샘물이 솟구쳐 올라요. 알았죠? 자, 갑니다. 날고 싶다. 시조입니다. 자, 리듬을 봐봐요. 푸르름 날에 펴서 3, 4. 정든님 손길 잡고 3, 4. 향그런 산등성이 3, 4. 철 따라 춤을 추네 3, 4. 올사 설렘의 숨결 3, 5. 불태우며 두둥실 4, 3. 자, 3, 4, 3, 4, 3, 4, 3, 4, 3, 5, 4, 3이라고 하는 시조의 기본 율격을 완벽하게 지켜냈습니다. 그다음 한 마리 작은 새야 3, 4. 어쩌다 사랑 잃고 3, 4. 차지찬 하늘 날며 3, 4. 서론에 홀로 우나 3, 4. 그리운 추억 한 자락 3, 4. 가물가물 어린애 3, 4, 3. 이 연도 시조 율격 지켜냈죠? 산 넘어 붉은 연민 3, 4. 새벽빛 물들여도 3, 4. 보고픔 사무쳐서 3, 4. 날갯짓 퍼덕이네 3, 4. 바람아 날개에다오 3, 5. 님 가슴에 붙어서 님 가슴에 불어서 바람아 날개에다오 님 가슴에 붙어서 괜찮죠? 3, 5, 4, 3 지켜냈죠. 자, 1, 2, 3년 다 시조의 기본 율격, 정형 시조 율격을 지켜냈습니다. 이게 한 수위지. 자꾸 리듬을 변형시켜서 뭐 3, 3조, 4, 3조, 4, 4조, 2, 5조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응? 이게 리듬 면에서는 한 수위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이미지만 보태면 이제 시조가 완성이 되는 거지. 자, 이미지 면을 봐봐요. 푸르름 날이 펴가지고 푸르름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나래가 있는 것처럼 시조 형상화 해놨잖아요. 푸르름을 날이 펴. 그래가지고 정든님 손길 잡고 향그런 산등성이 향그런 산등성이 철 따라 춤을 춰요. 산등성이 향그런 산등성이 철 따라 춤을 춘다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러면 어때요? 향그런 산등성이 위에서 향그런 산등성이 위에서 춤을 추네 이렇게 그래도 되죠. 3434. 푸르름 날에 펴서 정든님 손길 잡고 어디에서 향그런 산등성이 위에서 춤을 춰요. 춤을 추네. 이런 방법도 있고. 얼싸 설렘의 숨결 불태우며 두둥실 이렇게 춤을 추는데 설렘의 숨결을 불태워요. 불태우면서 얼싸 두둥실 하면서 춤을 춰. 생동감 있죠. 이미지가 그려지죠. 시청 형상화 돼 있죠. 그다음 이연을 봐봐요. 한 마리 작은 새야. 어쩌다 사랑을 잃었냐? 그러면서 차디찬 하늘을 날면서 서론에서 홀로 울고 있냐? 이렇게 지금 어떤 시초 과자의 내면을 새라고 하는 보조관념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일종의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죠. 이것 보고 시초 과자의 내면을 대변하는 그런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인 작은 새를 이용해서 시적 화자의 서글픈 지금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움을 갖고
그리운 추억을 안고 살아가는 시적화자의 내면을 그려냈죠. 그래서 시적 영상화가 된 거죠. 그리운 추억 한 자락, 가물가물 어리네. 마무리 좋죠? 마무리 좋아요. 자, 3년만 통과되면 이제 시조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죠. 자, 산 너머 붉은 연민. 산 너머는 구상이지만 연민은 초상이잖아요. 근데 연민을 마치 색깔이 있는 것처럼 붉은 시각 이미지로 처리했고, 이게 새벽깃을 물들여요. 예, 연민이 새벽깃, 새벽이 깃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깃을 물들여요. 그리고 보고품이 사무쳐. 그래가지고 날갯짓을 퍼덕이고 있으니까 시적형상화 된 거죠. 보고품은 추상이지만 사무치는 것, 날갯짓을 퍼덕이는 쪽은 구상이잖아요. 그래서 바람에게 부탁합니다. 바람아, 날개해다오. 님 가슴에 붙어가지고 날갯짓 퍼덕이면서 날개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님이 내 곁에 오게 해다오. 이런 간절한 그런 내면의 세계를 시적형상화 한 거죠. 그러니까 시가 완성이 된 거죠. 아정님이 말이죠. 찡하다고. 예, 새가 님과 함께 새해는 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예, 우리 4237님도 공감한다고. 예, 자, 그렇단 말은 지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가. 예, 멋집니다. 예, 멋집니다. 우리 이인화님의 이 작품이 44번째 작품입니다. 놀랍죠? 네, 날고 싶다는 멋진 시조가 태어났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25초를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날고 싶다, 이인환. 푸르름 날에 펴서 정돈님 손길 잡고 향그른 산등성이 위에서 춤을 추네. 올사 설렘의 숨결 불태우며 두둥실. 한 마리 작은 새야 어쩌다 사랑 잃고 차디찬 하늘 날며 서론에 홀로 우나. 그리운 추억 한 자락 가물가물 어리네. 산 너머 붉은 연민 새벽깃 물들여도 보고품 사무쳐서 날갯짓 퍼덕이네. 바람아 날개해다오, 님 가슴에 붙어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우리 인화님의 44번째 교정 작품, 날고 싶다가 했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플라벨님의 50번째 교정 작품, 안부입니다. 예, 플라벨님도 어느새 50번째 교정 작품, 지금 1시집을 완성해 놨어요. 1시집 70편이 완성되고, 그리고 지금 2시집이 50번째 완성이 된 거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벌써 2시집이 거의 이제 20편만 더 쓰면 플라벨님은 제 2시집까지 완성이 됩니다. 네. 자, 안부라는 시입니다. 맞춤법 띄어쓰기 한번 볼까요? 아침 햇살. 아침 햇살이 창가로 걸어와요. 전할 말이 있나? 있나 띄고 봅니다. 있나 띄고 봅니다. 잠시 생각이 지나갑니다. 나도 전할 띄고 말이 있기에 찾아 나섭니다. 찾아 나서다. 그리움 한아름, 추억 한다발. 네, 사랑도 싫어 뛰고 봅니다. 자꾸자꾸 떨어집니다. 자꾸자꾸를 뛰어도 돼요. 그만 슬그머니 한쪽으로 감추고 말았습니다. 예. 네, 마무리는 항상 원점 찍어주세요. 원점 찍어주고. 예. 네. 자, 여러분들이 시적 영상화, 그리고 이미지 구현, 낯설게 하기, 리듬, 흐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글 교정 코너, 인화님의 작품에 이어서 플라벨님의 50번째 교정 작품, 안부입니다. 예.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안부를 전하고 싶은가 봐요. 자, 아침 햇살이. 자, 아침 햇살이 창가로 걸어옵니다. 예. 창가로 걸어옵니다. 그 다음에 전할 말이 있나 봅니다. 이렇게 있나 봅니다. 예. 잠시 생각이 지나갑니다. 잠시 생각이 지나갑니다를 해줘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나도 전할 말이 있기에 찾아 나섭니다. 갑자기 찾아 나섭니다. 그러지 말고 마주 섭니다 해야지. 마주 섭니다. 예, 창가로 햇살이 걸어오니까 햇살도 전할 말이 있고 나도 전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전할 말이 있기에 마주 서는 거죠. 햇살과 마주 서죠. 창을 가운데 놓고 마주 서요. 예, 나도 지금 할 말이 있다는 거죠. 시초가자가. 근데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자, 그리움, 한아름. 예, 한 띄고 아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한아름, 두아름, 이렇게 숫자 개념이 아닐 때는 그냥 한아름, 이렇게 붙여서 써도 돼요. 추억도 마찬가지. 추억 한다발 할 때,
한 다발, 두 다발의 의미가 아니라 그냥 추억, 한 다발, 이렇게 수 개념 없이 사용할 때, 자, 이렇게, 그리움 한아름, 추억 한 다발, 이걸 지금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뭣도 있냐면, 사랑도, 사랑도, 뭐, 실어 보내고 싶어요. 싶습니다. 살아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 사랑도, 그리움, 추억, 한아름, 한 다발, 한 송이, 사랑 한 송이, 사랑 한 묶음, 사랑 한 송이. 그리움 한아름, 추억 한 다발, 사랑 한 자락, 예, 사랑도, 사랑 한 움큼도, 사랑, 그리움 한 자락. 그리움 한아름 하지 말고, 그리움 한 자락 이렇게 하고, 사랑 한아름, 사랑, 한 아름도 실어 보내고 싶다. 이게 더 낫네. 그치? 그리움 한 자락, 추억 한 다발, 그리고 사랑 한 아름도 실어 보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근데 자꾸 떨어집니다. 그만 슬그머니 한쪽으로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이러면 어때요? 그러다가,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갑자기? 메모지가 이따금 반항을 해요. 예. 왜냐하면 12월 말 이제 1년간 고생했는데 좀 휴식을 취해주지 않고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막 부려먹는다고 메모지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예. 지들도 쉬고 싶다고. 메모지들아, 조금만 참아라. 이제 곧 휴식을 취하게 해 주겠노라. 메모지들아, 조금만 참아달라. Rest for exam memoji. Procrastinate fry. 조금만. Rest for a. Rest 조금만. 네. 자, 그래서 자꾸 떨어집니다. 또, 그만 슬그머니 한쪽으로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런 방법 있고, 이러면 어때요? 자, 이렇게 그리움, 추억, 사랑 이걸 실어 보내고 싶어. 그래서 나도 전할 말이 있다. 이렇게 지금 햇살한테 다가가려다가 그러다 그만 슬그머니 물러서고 맙니다. 이렇게 물러서고 맙니다. 여기서 그쳐줘야죠. 예, 그러다 그만 슬그머니 물러서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줘 버리면 시가 완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메모지가 우리 플라벨님의 이 시가 시샘 나가지고 막 감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좋은 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죠. 예, 결국은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 호주묘 속에 감춰놨던 송곳이 결국은 삐져나오죠. 좋은 작품은 결국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네. 응? 치훈님 오셨어? 치훈님 오셨네? 아이고, 충주문학관 왕중왕전의 대상 수상하신 우리 치훈님이 오셨네요. 예, 4237님이, 충주문학관 왕중왕전에 뽑힌 사람들이 아프리카 TV에 안 온다고, 뭐라고 했거든요. 대표로 충주문학관 왕중왕전에 대상을 받으셨던 우리 치우님, 치우 신명희님이 대표로 오셨네요. 네, 4237님, 즐거우시겠습니다. 상을 받은 사람들이 안 왔다고 뭐라고 그랬어. 이제 대표가 왔으니까, 우리 4237님이 마음이 이제
행복하신가요? 네, 행복하십니까? 자, 지금부터 2, 3분간 우리 치우님 예, 축하해드리기 바랍니다. 예, 대단한 상이에요. 아, 21세기 장원급제죠, 장원급제. 예, 충주문학관 사행시에 완전 장원급제. 예, 달마다 장원들과 겨루어가지고 왕중왕전의 대상에 뽑혔으니까 21세기 문장역에서 그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 받아도 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우리 4237님 축하해 줬고 풀빵구리 님 축하해 줬고 플라벨 님 축하해 줬고 아정 님 축하해 줬고 예. 이인환 님 축하해 주고 다 축하해 주셨네요. 네. 오늘 그 말일이라 많이 못 들어와 가지고 예. 오신 분만 축하해 드리고 또 다음에 또 다 오시면 다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레빈 유고님이 왕중왕 중에 최고왕 치우님 대단하다고. 예. 4237님이 2015년을 한 손으로 쥐었다고. 예. 축하드려요. 우리 치우님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아, 지금 올해까지 이제 12년간 꾸준하게 작품 쓰고 또 발표하고 그 겸허하게 배우면서 가는 그 모범을 보여준 우리 치우님 역시 하늘이 알아보시고 이제 실력을 인정해 주는 그런 계기가 됐죠, 여러분. 아정님이 실력파, 치우님이 실력파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예, 인정을 해주고 우리 치우님이 여러 문우에게 덕분이라고 여러 문우 덕분이라고 풀빵구리님이 겸손도 왕이라고 실력파도 왕이고 겸손도 왕이라고 플라빌님도 무척 겸손한 분이라고 예, 실력파와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네요. 예, 대단한 겸손파예요. 겸손파. 대단한 겸손파, 대단한 실력파, 이렇게. 자, 최고의 칭찬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우리 치우님 행복하죠? 예. 또 우리 이렇게 실력파, 또 겸손파, 우리 작가를 곁에 두니까 또 우리도 행복하죠? 예, 이런 멋진 분하고 같이 작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게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행복하죠? 행복하잖아요. 멀리 우리하고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이런 멋진 분이 있다는 거 행복하죠. 자, 그러면 플라워벨님의 안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아침 햇살이 창가로 걸어와요. 시조가자가 생각할 때는 전할 말이 있나 보다고 햇살 쪽으로 갑니다. 근데 실제로 그 시초 과자도 전할 말이 있어요. 그래서 햇살을 마주 보고 섭니다. 창을 사이에 두고. 시초 과자에 그 할 말도 많아요. 지금 그리움도 있고 추억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이 할 말을 그 사랑한 사람에게 실어 보내고 싶어요. 예. 그러다 그만 슬그머니 물러서고 말아요. 예. 왜냐하면 자신이 없고 또 그 그리움이 또 현실이 될까 또 그리움의 대상이 자기 사랑을 받아줄 수 있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마음에서 그만 슬그머니 물러서고 마는 시초과자의 모습을 보면서 독자들은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가 시적영상화가 완성됩니다.